장애 학생의 이야기, 마음의 끈. 반갑습니다. 장애 학생의 이야기, 마음의 끈의 아나운서 주수빈입니다. 벌써 11월의 반이 지났는데요. 11이라는 숫자에는 자신을 첫 번째로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의미와 더불어 지체장애인들이 신체적 장애를 이겨내고 직립하는 모양을 형상화하였다고 하여 지체장애인의 날도 있는 달입니다. 저번 주에는 중앙대학교 장애학생회 위하다의 창단 멤버인 김세주 졸업생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는데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이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럼 오늘의 책을 소개하고 바로 인터뷰를 들으러 가볼까요? 책을 소개해주는 코너. 오늘은 어디로 체크인할까?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김효진 작가님이 쓰신 특별하지도 모자라지도 않은 입니다. 이 책을 청취자 여러분께 꼭 추천하고 싶은 이유는 장애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장애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놓았기 때문이에요. 장난감에는 왜 장애인 모양이 없을까 고민하고 시각장애인에게 안내견은 자신의 몸과 같은 존재이기에 식당에서 거부하면 안 된다는 점과 배리어프리를 넘어 유니버설 디자인이 모든 사람에게 주는 편리함에 관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작가님은 이렇게 말해요. 특별한 재능이 있거나 없거나 장애가 있거나 없거나 우리는 모두 있는 모습 그대로 소중한 존재랍니다. 이 문장을 마음속에 새겨놓으며 인터뷰로 넘어가 볼까요? 하구분들의 목소리 콜라보레이션. 8화에 이어서 인터뷰를 진행하겠습니다. 저번 화에도 언급했듯이 김세주님은 청각장애인이시고 서면 인터뷰를 요청하셔서 오늘 인터뷰는 저희 라디오 PD가 김세주님께서 작성해주신 내용을 대신 읽어드리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김세주님 안녕하세요. 저번 주에 이어서 인터뷰를 진행하도록 할게요. 김세주님께서는 중앙대학교 장애학생회 위하다의 창단 멤버이시고 장애인식 개선을 위해 많은 활동을 해주셨다고 말씀해주셨는데요. 저번 주에 언급해주신 글귀가 아직도 머릿속에 맴도네요. 우리는 학교의 당당한 구성원으로서 몸의 차이로 차별을 겪지 않으며 자신의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을 선언한다. 우리는 누가 뭐래도 장애인이다. 그래서 우리는 장애를 극복하기 위해 애써 노력하지 않는다. 장애로 인한 차별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그럼 김세주님, 중앙대학교에 바라는 점은 무엇인가요? 저는 학교 같은 경우에는 장애 학생들이 다니기 좋은 학교가 되었으면 해요. 예전보다 조금씩 배리어프리한 학교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학교가 정말 장애 학생들에게 큰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한 번 더 느꼈어요. 그래서 이번 계기로 더 발전됐으면 합니다. 네, 저도 배리어프리한 중앙대학교로 더 발전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면 학생회에 바라는 점이 있으신가요? 학생회에 하고 싶은 말은 여러분들이 걷는 그 길이 누군가에게는 힘과 위안이 되니까 학생회 일에 자신이 하는 일에 가치를 느끼고 활동했으면 합니다. 좋은 말씀이시네요. 저희 라디오 또는 중앙대학교 방송국 UBS에 바라는 점은 무엇인가요? 학교의 다양한 구성원들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는 곳이 되면 좋겠고
혐오와 차별로 인해 지친 학우분들을 위해 위로할 수 있는 목소리가 됐으면 하네요. 네, 말씀 잘 새겨듣겠습니다. 그럼 이제 진짜 보내드릴 시간이 왔네요.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학교라는 작은 사회 안에서 그 작은 사회에서 소외되는 학우분들이 있는 상황이 안타깝습니다. 학교가 장벽을 허물어야 할 시기라는 생각이 드네요. 모두가 다 똑같은 구성원인데 누군가가 차별받는 현실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학교가 장벽을 허물 수 있도록 라디오를 듣는 여러분들이 다 함께 연대하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김세준님 말씀대로 청취자 여러분들이 함께 연대하여 하루빨리 학교의 장벽을 허물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혹시 김세준님 신청곡 있으신가요? 저는 자우림의 페니아 신청합니다. 자우림의 페니아를 신청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지금 우리가 모두 힘든 시기를 겪고 있지만 나중에 빛을 볼 언젠가를 위해 힘을 내자는 거고 또나 자신을 더 사랑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신청했어요. 네, 좋은 신청곡 감사합니다. 바쁜 시간에도 이렇게 인터뷰를 작성해주신 김세준님께 감사의 말씀 전하며 인터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자우림의 페니아 들으러 가볼까요?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애써 웃음 지어 보여도 나는 알고 있어 때로는 남들 몰래 은폰하겠지 특별할 건 없는 나에게도 마법 같은 사건이 필요해 울지 않고 매일 꿈꾸기 위해서 언젠가의 그날이 오면 Oh, let me smile again in the sun
그분들이 이끄는 음악 속으로. 네, 인터뷰를 작성해 주신 김세준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 코너로 넘어와 소개해 드릴 노래는 대만 영화 청설의 OST 독심술인데요. 이 영화에서 양양이라는 여자에게 첫눈에 반한 티엔커는 수화로 자신의 마음을 진정성 있게 전달합니다. 수많은 소리의 중심에서 서로를 향해 진심 어린 마음을 그들의 손으로 전달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어요. 영화 마지막에 그 두 사람이 서로 오해한 부분에 대해 반전이 있죠? 이 영화는 청취자 여러분들이 꼭 한번 봤으면 하는 마음에 내용을 알려드리진 않겠습니다. 링크를 첨부해 놓을 테니 시간 되시는 분들은 노래 한번 들어주세요. 코로나19가 저희에게 주변을 둘러보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방송을 통해서 그동안 듣지 못했던 것, 보지 못했던 것, 생각해보지 못했던 것, 느끼지 못했던 감정들까지 얻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저번 주에 이어 오늘 라디오에 인터뷰를 작성해주신 김세준님,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DJ 주수빈이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만나요. '장애학생의 이야기, 마음의 끈'. 지금까지 제작의 이현재, 기술의 최은서, 진행의 주수빈이었습니다.